서해에서 잠수함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수심이 낮고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해는 잠수함 잠수 등 위협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비도 약간 좀 소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잠수함에 관한하는 우리보다는 북한이 앞섰다고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잠수함이 서해에는 지금 4척밖에 없어요. 큰 잠수함에 로미오급 미스비 큰 1800톤급이 26척이 있는데 동해가 22척이고 서해는 4척밖에 없어요. 그건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 상업급 잠수함, 강릉에 침투했던 한 24호명 태우는 그런 잠수함은 서해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 잠수정이 또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자기가 사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서해 이 악조건에서 우리는 이 소형 잠수정을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해서 잠수정, 잠수함을 소형 잠수함, 잠수정을 배치한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서해에는 잠수함 운영하기가 곤란, 그건 맞습니다. 이상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상륙작전 때, 메가나가 상륙작전 할 때 그때 미국에서 99살을 반대하고 메가더 장군만 자기가 수입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적의 최대한 약점, 이것을 군사 천재는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상대 서해는 대한민국이 조금 느슨할 것이다.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해는 뭐 잠수함 활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 동태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을 무한한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되고 정보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거를 다루어야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은 26일 밤에 9시 22분에 천안함이 침몰되고 24시, 그리고 야반 좀 넘어서, 그러니까 27일 한 5분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북한 전투기가 NLL 30km까지 북방까지 비행했습니다. 신문에는 정찰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밤에 그것도 평양에서 정찰기가 날아왔다? 그럴 능력이 없었다 북한은. 밤에 정찰기가 날아올 정도는 아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평양에 있는 최신의 전투기, 그러니까 미그 23 내지 미그 29입니다. 29가 날라왔습니다. 날라와서 좀 상황도 파악했죠. 그 다음에 복귀했느냐? 복귀하지 않고 전방 비행장에 내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연평해전 때도 전방에 미국 29기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복을 할까봐. 북한도 자기네들이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을 할까봐 미국 29기를 전방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그 29가 날라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무를 줄 때 너는 이건
가정입니다. 임무를 줄 때 천한 놈 어뢰로 격파하라. 격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격파하겠습니다. 보고하겠죠. 사령부에 짚어서. 그렇죠? 그런데 보고하면 바로 탐지가 돼서 격파되니까 보고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낮은 속도로 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령을 내린 그 사령부는 차남함이 격파됐는데 격파된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격파한 것은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방송. 근데 북한에서 지령을 내릴 때 오늘 꼭 해라 했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격차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전이라면 천안함이 이번에 거기 우연히 갔으니까 그렇지. 천안함이 우리 작전기에 바뀌어서 야, 뭐 저 뒤로 싹 빠져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줄 때도 이것이 확실하게 수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교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신의 길을 띄웁니다. 띄워서 한번 봐라 하고 대한민국이 뭘 할지 모르니까 제2연평해전처럼 전방에 대결하라. 이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혹시 누가 있으면 국방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한철정 옛날 오름출국부대장이 이렇게 제2연평해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정찰기가 날라와도 혹시 이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북한이 특이동량이 없는 겁니까? 네? 특이동량이 이거 아주 특이동량. 왜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범인은 예를 들면 살인한 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꼭 범인 장소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심리예요. 그럼 왜 그럼 미국 29, 미국 28 최신의 일을 그렇게 야반에 투입시켰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도둑놈 때린 사람 뭐 도둑놈 뭐 발 못 벗고 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복하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럼 누가 이것을 총지해야 했느냐? 이것도 판단입니다. 제가 뭐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술렁술렁 정보했다고 해도 저는 SI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속내들, 그러니까 지들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을 제가 연합사 운영실장 할 때는 하루에 2시간 했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것을 2시간 했어요. 그것을 3년을 읽어놨더니요 척하면 북한이 아 요거는 다음에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것을 깨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가 그럼 지내느냐? 국정원장도 만일 북한이 소행이라면 김정일이가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